성향이 산만한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산만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누나를 키우다가 네. 아들을 키우면 얘 ADHD야. 어머니가 다 진단 내려요. 요새는요. 아까 진짜 실험에도 보니까 남자아이들만 전부 산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 케이스가 이제 한 두 명 요 정도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옆집 아이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아니 누나는 안 그랬는데 이 아들은 이래요. 그래서 ADHD인가 보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ADHD로 또 잘못 진단하는 경우들도 좀 덜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나치게 아무것도 지금 뭐 해내질 못할 정도로 산만해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안 되고 남한테 너무나 피해를 줘요. 유치원에 갔는데 얘가 너무 돌아다니고 애들 괴롭히고 때리고 뭐 자기가 산만해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수업에 방해가 올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들요. 그리고 본인도 이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나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거가 몇 개월을 지속될 때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할 때 6개월이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어머님들이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고 해보시고 여기서 내가 조금 그렇다라는 경우에는 약간 전문가에 가서 이걸 받도록 하시는데 너무 아이한테 또 너는 너무 산만해. 너 이러다가 병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인식해요. 네. 나는 산만한 아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럼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이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었네 하고 칭찬해주고요. 네. 네, 이거를 퍼즐을 다 맞췄네 하고 칭찬해주고요. 그래서 이 잘하는 거를 칭찬해줄 때 그 행동이 지속이 되거든요. 어제는 10분 앉아있었는데 오늘은 15분 앉아있었네. 그렇게 해주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번에 애를 그냥 앉혀놓으려고 그러고 단번에 가만히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가 산만하니까 가만히 그렇게 5분 동안 서 있어라. 안 그러면 뭐 안 해준다. 애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른이 저도 못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럴수록 아이는 그거 스트레스에다가 해서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고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있던 상상력, 창의력조차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어머님들이 일단은 아이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네. 아이가 그냥 다소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다소의 산만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가지고 ADHD라고 너무나 흥분하셔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병이 막 힘들 가고 있는데도 또 거기에 너무 둔감하셔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